이 정도의 사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가요? 완전 드문죠.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선생님이 저번에 그 제가 사주만 드리고 네? 누군지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제 궁금증을 네? 정말 너무 완벽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셔서 혹시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있네.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뭐 자꾸 하래. 근데 이번에는 근데 성씨도 안 드릴 거예요. 헐. 정말 생년월일만 드려볼게요. 해봐야죠. 말씀하세요. 네. 음력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도 생년월일 심상치가 않아요. 91년생. 되게 젊은 사람이네. 양띠? 네. 네. 신미생. 그리고 음력 5월 5일. 이분은 조실 부모를 해야 되네. 조실 부모? 네. 한 네. 부모가 빨리 가셔야 돼요. 귀한 자식이네 이 양반이. 귀한 자식이다. 네. 귀한 자식이네. 눈물도 드럽게 많네. 눈물이 좀 많으세요? 눈물은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착하디 착하네. 이 사람은 야 나이가 젊은데 끝났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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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는 게 무슨? 볼 것도 없어. 왜요? 볼 것도 없어 이 양반은. 왜요? 왜요? 알려주세요. 이 양반은 평생 명예를 떨치고 살 사주네. 아 끝났다는 근데, 게. 응. 끝났어. 아, 고생 끝. 아 고생 끝났다. 응, 고생 끝. 네. 행복 시작.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분이요? 응. 아니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몸에 흉이를 지내라고 했다. 몸에 흉을 지내. 응. 그러니까 수술? 그러니까 몸에 흉이 있어야 돼. 아. 응. 내 몸에 흉을 지니라는 사주거든. 이상하게 남들은 흉이 있으면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네. 않네. 그러면 이분은 선생님 보셨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상에 섰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산으로 얘기한다면? 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의 좀 정상에 위치해 있을 사람? 귀한 자식이라고 했잖아. 귀한 분이라고. 부모한테도 귀한 자식이지만 이 사람은 나가서도 남한테도 귀한 사람 대우를 받아요. 이분의 뭐 품성, 품행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에 성심이 착하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네. 너무 사람이 순수해, 착해, 착해. 그래서 눈물도 드럽게 많아. 남자라며 근데 남자가 네. 잘 울면 안 되는데 사람 너무 착해.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본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 뭐를 재고 이러지 못해. 아. 그러니까 여우 같지 못한. 그러니까 그렇지 못해 사람이. 순박하고. 순박해 사람이 순수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막 남에게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밟고 올랐을 거야. 이거 아니야.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더 높은 곳이 없다는 건데 정상에다 집을 짓지. 정상에다 집을 짓는 형국이에요? 그럼. 이 정도의 사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가요? 완전 드물죠. 이런 사람들만 오면은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너무 좋겠어. 하루 수십 명도 받겠어. 왜냐면 나쁜 말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쁜 말 할 게 없잖아. 근데 좀 단지 조실 부모 한 게 조금 안타깝고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때는 클 때는 좀 가슴 아팠던 거 힘든 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서른 살 나이에 이렇게 정상을 찍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서른 살에 정상을 찍었으면 얼마나 탄탄대로겠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 알겠습니다. 또 이분이 누군지 선생님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대박이신 것 같아요. 이 양반 진짜 정상에서 집을 짓는 형.